중화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자 위안스카이에게는 또 다른 속에 있는 야망, 야심이 꿈틀거리면서 올라오게 됩니다. 당신에게 중화민국 임시정부 대총통직을 양보하겠소. 이제 제대로 된 협상을 시작하겠소? 이제야 얘기가 통하겠군. 자, 위안스카이가 이 짧은 대화에서 바란 게 뭔지 알겠어요? 네. 네. 권력을 지금 본인이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결국 이 삼민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공화정 정부로 탄생한 중화민국일은 굉장히 엉뚱하게도 위안스카이에게 그 대총통의 지위가 훅 넘어가게 되죠. 쌩뚱맞아, 너무. 교수님, 그러면 지금 청나라와 그 황제인 푸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총통 자리를 약속받은 이제 위안스카이는요. 네. 혁명 세력과의 협상대로 268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청나라의 멸망을 확정지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 역시 단 3년간의 짧은 재위를 끝으로 6살의 나이에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청나라가 없어졌으니까. 자, 이때 위안스카이는 마지막 황제인 푸이를 내쫓는 대신에 줄 건 줍니다. 매년 중화민국 정부가 푸이한테 청나라 1년 예산의 17분의 1 수준인 400만 냥의 돈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것을 제시해줘. 그렇게 많이 줘요? 와, 왜 이렇게 많이 주지? 왜냐면 황제 품위유지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자금성에서 살려면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품위유지비 어마어마하네. 17분의 1이면 너무 많잖아요, 양이. 그쵸, 나라 예산 네. 17분의 1이면. 그리고 완전히 쫓겨난 건 아니라 자금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나가지는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갇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마국진 씨, 중화민국 정부는 푸이를 왜 그냥 냅둔 거예요, 저렇게? 초반에는 안정이라는 게 필요하다 보니까 급진적인 사상으로 바로 황제를 처형을 하면은 이제 민심도 동요를 할 수 있겠고 혼란을 막고 또 민심도 얻었던 거죠. 그치. 왜냐면 또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전 시종까지 여예전에 청나라 황실처럼 그대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해준 중화민국 정부는 푸이가 자금성 안에서 그대로 살면서 황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림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은 해준 거죠. 돈도 주고 뭐 황제도 해주고 뭐. 진짜 없어진 게 없네.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어머. 1913년 대총동 선거법이라는 걸 새로 제정하면서 총통의 권한을 더 확대해 나갑니다. 독재자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요. 그럼요. 우리는 후대에 그걸 이끌어서 독재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 총통은 어떻게 할까요? 임기를 10년으로 합니다. 아, 10년. 그 이후에는 무기한 연임이 가능하도록 대신 만들어줘. 무한 연장? 아, 똑같다, 똑같아요. 그냥. 심지어 총통은 다음 후계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까지도 해버리는 거죠. 뭐야, 그럼, 아, 그럼 공화제가 아니잖아요. 황제. 그렇죠. 이것도 역시 말은 공화제고 세습이죠. 실제는 독재다라고 부르는 거죠. 아니, 이게 뭐라고 전하는 거예요? 세습이 가능하면 황제랑 다를 게 없잖아요. 맞아요. 위안스카의 욕심이 끝이 없던 겁니다. 이후에 또 다른 욕심을 부렸는데 대체 뭐였을까요? 더 큰 욕심? 자, 계속 총통을 할 수 있는데 더 큰 욕심은 뭐예요? 황제가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아, 진짜 끝까지 가는구나. 무슨 거야, 진짜. 이 위안스카이는 다음 목표가 황제가 되는 거였던 거죠. 어? 했네. 즉위를 한 거예요? 자, 청 가운데 전통적인 황제의 복장을 한 인물이 바로 위안스카이입니다. 아니, 이때까지 그 많은 무슨 혁명들 왜 한 거예요? 이렇게 될 거면. 눈이 멀었나 봐. 그럼 수는 이걸 냅두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힘이 없어서 그런가? 물론 그걸 냅두고 싶진 않았겠죠. 순원은 국민당을 중화혁명당으로 바꾸는데요. 그러면서 위안스카이와 순원이 이끄는 중화혁명당 사이에는 드디어 갈등이 폭발하게 되죠. 아, 그러겠지. 그러자 신변의 위협을 느낀 위안스카이의 신복들도 위안스카이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처럼 좀 해도 해도 이건 너무한데?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아니지. 아, 그것까진 아니지 라고 생각했던 경우겠죠. 그래서 위안스카이는 압박에 못 이겨 황제 자리에서 하야해서 내려왔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병으로 죽었습니다. 화병이네. 네. 아니, 이분도 잘한 거 없어요, 솔직히. 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위안스카이의 죽음은 청나라 부활의 신호탄이 됩니다. 또 부활한다고요? 청나라가 부활한다고요? 위안스카이의 죽음 이후에 푸이가
또 다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거예요. 오? 근데 어떻게 푸이가 또 황제가 되는 거예요? 위안스카이가 죽은 후에 중화민국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하나의 정부로 뭉쳐있던 중국이 여러 성으로 들고 막 일어나면서 독자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형성된 무력 집단을 군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혼란한 시기 속에 등장한 또 한 명의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장쉰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과거 위안스카이의 신하였던 인물이었는데 그가 스스로 황제에 오르자 그를 떠난 신하 중 한 사람이었기도 합니다. 장쉰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자신이 직접 권력의 정점에 오를 계획을 세웠어요. 바로 푸이를 등에 업고 황제가 있는 과거의 청나라 모습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자라고 했던 겁니다. 아, 푸이를 이용해서? 물러났던 황제가 다시 황위에 오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복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복벽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자, 이때 장신과 손을 잡고 푸이를 황제에 올리려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변법자강운동의 주동자 캉유웨이, 강유웨이였습니다. 캉유웨이는 장신의 의도가 뭐였든 청나라 통치하를 통해서 이루지 못한 개혁의 꿈을 다시 한번 이뤄보려고 했던 거죠. 결국 장신과 캉유웨이는 베이징에 있는 자금성에 다시 들어가서 1917년 7월 1일 11살이 된 푸이를 복위시킵니다. 황제의 자리로. 청나라가 다시 세워지려고 하는 찰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청나라가 다시 부활을 한 거잖아요. 사람들 반응이 어땠어요? 사실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다 보니까 베이징에 그 당시 머물고 있던 이런 외교관들도 이것은 한 여름의 광기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어렵게 푸이가 또 황제 자리에 또 복원까지 하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마지막 황제가 또 된 거죠? 바로 푸이의 복위, 즉 복벽을 반대하는 반대파의 역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푸이는 실패한 거죠. 다시 찾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과거 신의 혁명으로 푸이를 황제에서 끌어내린 순원은 푸이의 복위를 맹비난하기 시작했고 전국적으로 뭐 호소문이 뿌려지면서 홍화정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정말 이제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푸이의 복벽을 반대하는 군대가 베이징 자금성 앞으로 향합니다. 네, 와. 이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뭐 전쟁 중 싸우고 있네요. 네, 지금 뒤에 자금성이 보이죠? 이들은 베이징에 입성해서 진지를 치고 힘을 합쳐서 자금성을 공격합니다. 심지어 자금성에 폭탄을 세 발 뻥뻥뻥 투하기까지 하죠. 폭탄까지. 그리고 자금성 벽을 올라타고 들어가서 부활한 청나라를 다시 무너뜨렸죠. 황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또 무너뜨리게 된 거예요. 그 결과 푸이는 복위한 지 불과 12일 만에 황제 자리에서 또 내려와야 됐어요. 2주도. 그렇다면 푸이의 복위에 앞장섰던 장신은 어떻게 됐을까요? 장신은 네덜란드 공사관으로 도주합니다. 그리고 푸이의 복위를 추진했던 캉유웨이마저 달아나버리면서 푸이 곁에 남은 사람, 가족, 또 시종들밖에 아무도 없어져 버린 거죠. 캉유웨이는 잘 도망다니네요, 근데 진짜. 네. 하지만 푸이는 중화민국 정부와 맺었던 우대조항 아래에서 여전히 자금성 안에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왜? 중화민국 정부는 푸이가 또다시 다른 세력과 접촉해서 황제에 오르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푸이를 자금성 깊은 곳에 두고 감시를 합니다. 이렇듯 푸이의 삶은 감옥 아닌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왜 저러는 거야? 교수님, 그럼 푸이는 뭐 외부 사람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푸이가 밖에 나가는 건 엄격히 통제됐기 때문에 외부 사람을 만날 기회는 아주 극히 드물었는데요. 하지만 푸이가 외부 소식과 돌아가는 정세를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1919년 영어 교사, 개인 교사로 초빙된 존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였죠. 영어 교사는 또 있어요? 시대가 변하면 푸이가 언젠가 자금성에서 나와서 외국으로 도피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외국어나
외국 문화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후이한테 영어, 시사, 세상 돌아가는 얘기들, 포크, 나이프 뭐 이런 거 사용하는 법, 서양 예절과 생활 방식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뭐 전화기, 라디오, 뭐 해외 잡지, 뭐 신문, 뉴스페이퍼 이런 게 뭔지를 하나하나 알려주기 시작했죠. 신문물을 접한 푸이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신나겠죠. 예, 신세계예요. 그리고 이때 푸이는 서양인들이 변발을 피그테일, 뭐 돼지꼬리라고 부른다는 존스턴의 한마디에 뒤에 상징이었던 별발을 그냥 잘라버린 겁니다. 아, 청나라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자존심이잖아요, 머리카락. 그렇다면 머리카락을 자른 푸이의 모습이 어땠을까? 아니, 너무 잘랐는데요? 완전 다 밀어버리셨네. 그게 삭발하신 거 아니에요? 어, 면도 하셨네. 그렇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맞아요, 느낌이 딱 유학생. 네, 변발, 머리 스타일만 버린 게 아니라 의상까지 서양식으로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양복으로 복장을 바꾼 푸이는 외국 잡지 화보를 참조하면서 안경, 선글라스를 끼기 시작하고요. 우와. 또 영국 신사들처럼 나갈 때는 중절모를 딱 쓰고 향수를 칙칙칙 뿌리고 나갔죠. 그리고 샴페인을 사서 서양식 피로연을 열고 손님들이 오면 대접하기도 했어요. 외국 잡지처럼 생활 공간도 서양식으로 바꾸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오. 자, 뭐가 달라졌는지 알겠어요? 아, 샹들리에가 있구나. 샹들리에. 푸이는 자신이 기거하던 공간의 천장에다가 화려한 샹들리에를 달아버렸죠. 그리고 주로 머물던 양심전의 바닥에는 카펫을 깝니다. 우와. 호화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듯 보였지만 황제가 아니니까 언제라도 자금상에서 쫓겨날 수 있는 신분이라 늘 마음의 각오 역시 좀 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최대한 누리려고 했나 보다. 있을 때 쓰자. 네. 그리고 결국 불안정한 자금성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죠? 부위가 허울 뿐인 황제 다리마저 내놔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 거예요. 1924년경에 위안 스카이의 죽음 이후에 그가 이끌던 군대 북양군벌은 두 파로 나뉘어서 계속해서 세력 다툼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 세력 다툼이 점점 확산이 되면서 중화민국의 대총통마저 이 내전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자 군대가 전투 지역으로 몰린 나머지 상대적으로 베이징은 어떻게 됐냐면 텅 빈 공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 이 기계를 틈타서 비어있는 베이징으로 군대를 이끈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북양군몰에 속해 있던 한 명의 장군 바로 펑위샹입니다. 야, 세 보이긴 하네. 카리스마가 좀 느껴지죠? 아, 예. 나 한족 출신이지만 한때 청나라의 군인이었던 이 펑위샹은 총통 차오쿤을 가택 연금하고 베이징을 장악합니다. 바로 베이징 정변이 일어난 거예요. 아, 그리고 이때 펑위샹은 베이징을 장악한 것도 모자라서 다른 한 가지 사건을 벌였습니다. 변화하는 중국. 중국의 소년이자 이전 황제는 퇴위 당시의 약조에 따라 베이징의 명장 펑위샹 장군에게 황궁을 떠날 것을 요구받았다. 어떤 상태인 건지 알겠어요? 베이징을 장악한 펑위샹은 푸이에게 자금성을 이제 떠나라 명령한 겁니다. 그 결국 11월 5일 펑위샹의 군대는 자금성을 포위하고 푸이에게 황제 칭호를 취소한다 라고 하는 성명에 서명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와, 이거 너무 혼란스러운데요? 그런 다음 푸이에게 당장 짐을 챙겨서 자금성을 떠나지 않으면 자금성을 다 불태워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죠. 야, 그거 태웠으면 진짜 역적으로 남았겠다. 결국 푸이는 자금성에서 값나가는 물건들을 하나 둘 챙겨서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갑니다. 자금성 안에서 불리던 황제의 칭호마저 이제 드디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존스턴을 통해서 해외 여러 공간과 접촉을 합니다. 영국과 네덜란드 공사관에 도와달라, 보호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어땠을까요? 그래도 황제 출신이니까 좀 챙겨주지 않았나요? 그런데 두 나라는 중화민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푸이의 보호 요청을 거절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후예 보호 요청을 받아들인 나라가 딱 한 곳 있었어요. 일본은 망국의 황제인 푸이가 언젠가는 자신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일본의 속내를 전혀 알 수 없었던 푸이는 일본 공사관이 위치하고 있던 텐진에 일단 살게 돼요. 이것은 자금손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푸이 자서전에 따르면 토지만 4,000평 정도 됐었고. 4,000평이라고요? 예. 자금성보다 작지만? 네네네. 그래서 그 중앙에 2층짜리 큰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머무르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원래 소유자였던 헌나라 장군이 임대료도 받지 않고 그 매일 마당 쓰러지기도 했다라고 해요. 극진한 환대를 받은 푸이는 하루하루 돈을 펑펑 써가면서 다시 사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양인처럼 이렇게 이런 생활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잘 지냈네 여기서. 할 건 다 했네요. 너무 사치스럽다. 파티 했구나. 푸이는 일본이 주최한 외국인들과의 파티에 드나들면서 황제 대우를 만끽하기 시작합니다. 러일 전쟁을 통해서 만주 일대에 만주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일본의 주둔군 관동군을 두고 이 일대를 통제하면서 조선을 한번 식민지로 삼은 일본의 다음 목표는 대체 어디였을까요? 중국. 맞습니다. 바로 중국 대륙으로의 야심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일본이 꿈꿔왔던 그날은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던 겁니다. 1931년 관동군이 일으킨 침략 사건, 바로 만주사변이 발생한 겁니다. 만주사변. 자, 당시 군벌 세력끼리의 싸움으로 혼란해진 중국의 정세를 틈타서 일본의 관동군은 독단적으로 군사 작전을 펼쳐서 만주 전역을 아예 그냥 점령해버렸어요. 일본이 어느 정도로 장악했는지 한번 지도를 통해서 볼까요? 자, 어떻습니까? 한눈에 봐도 굉장히 넓죠? 저 만주 땅을 다 차지했다고요? 네. 일본이 점령한 만주 일대는 무려 한반도의 다섯 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진짜 크구나. 점령을 했는데 통치, 직접적인 통치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 왜요? 왜요? 왜? 직접 통치를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국제사회의 눈 때문입니다. 1922년에 워싱턴 회의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9개국 조약을 통해서 여러 나라들이 중국의 영토적 주권을 어느 정도 존중하기로 조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배를 할 명분은 이제 안 생겼던 거죠. 이때 드디어 일본은 숨겨놓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푸이다. 푸이를 꺼내든 거죠. 그냥 만주잖아, 만주. 근데 푸이는 누구예요? 만주족의 마지막 황제라고요. 명분. 예, 명분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만주를, 푸이를 내세워서 뒤에서 만주를 다스릴 수 있다면, 자, 일본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국제적인 비난 피할 수 있죠. 만주 땅까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만주족 황실의 적통인 푸이와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면담을 합니다. 우리 일본은 진심으로 만주인들을 보호할 것이고 그들이 독립국가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만주국의 새 지도자가 되어주십시오. 내가 물은 건 그게 아니오. 나는 만주국이 공화국이 될지 아니면 군주제가 될지 알고 싶소. 당연히 군주제가 될 겁니다. 그건 의심하지 마십시오. 알겠소. 자, 뭘 원하는지 좀 아시겠죠? 일본은 푸이에게 만주에 가서 독립적인 국가의 황제가 된다면 청나라처럼 만주인이 이끄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며 사실은 허황된 꿈을 심어준 겁니다. 계속 황제가 되고 싶어 하는 계속 순간에... 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교수님, 그래서 푸이는 결국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푸이는 만주에 세우는 국가가 만약 군주제라면, 그렇죠? 그 군주는 자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일종의 청나라의 부흥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만주로 가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1932년 이곳에 만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고요. 26살의 푸이는 최고 지도자의 자리인 집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